안녕하세요. 네, 토요일 반 수업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바로 수업으로 들어갈게요. 토요일 날 수업은 이제 위상수학, 현대대 수학, 해석학, 미적분학 일부, 이 내용을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진행 순서는 그 수목반 수업하고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 순서를 그 위상수학, 현대대 수학하고 해석학하고 미적분학은 맨 마지막 쪽으로 이렇게 뒤로 밀려서 중복되지 않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개념 설명의 반이 아니고, 각 과목들 중에서 이제 두 가지의 포커스를 두고 수업을 할 거예요. 하나는 주로 이제 그좀 어려워하는 파트들, 그러니까 좀 심화적 성격도 있을 수 있지만, 심화적 성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것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 이런 데다가 포커스를 두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출문제에서 나타나는 모델들을 그 다른 관점을 이제 바꿔서 질문지를 던져본다든지, 그 다음에 해석을 달리해본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나갈 수도 있지만, 한 문제를 가지고도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하는 형식으로 질문지를 이제 던질 거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수업을 듣다가 난이 파트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이제 내가 강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사전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지를 던지게 되면 그것을 수업에 반영하도록 할 테니까 뭐 100%라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반영하도록 할 테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에 이제 위상수학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위상수학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오픈셋의 개념이 가장 중요하게 이제 여기는 건데, 이 문제에서 위상수학에서는, 클라인의 표현을 빌리면 위상적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위상적 성질이란 클라인의 주장에 의하면 불변의 성질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위상적 동형사상의 관점으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업하면서 크게 두 가지에다가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오픈셋을 통해서 위상을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위상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하나는, 뭐, 결론적으로는 추상적인 겁니다만, 하나는 추상적 관점에서 기저라든지, 부분 기저를 통해서 위상을 만드는 이러한 그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거리, 공간을 통해서 얘기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오픈셋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고, 위상적 동형사상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 위상적 동형사상에서는 무엇을 물어볼 수 있냐면, 위상적 동형사상인지 아닌지를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확인을 해보는 것이 되는 거고, 또이 말에 의하면 위상적 성질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돼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위상에서는 우리가 유계성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책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전부 다 위상적 성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냥 뭐 이거 다 위상적 성질이네라는 형태가 주어지기 때문에 위상적 성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열린 사상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가 열린 사상에 이제 포인트를 둔 겁니다. 물론 이제 시험 문제는 이것도 물어보고 이것도 물어보고 뭐다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만, 여기에서 열린 사상에 대한 내용들을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열린 사상을 만드는 방법은 뭐 기저를 통해서 만드는 방법들도 대표적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지만 또 하나는 무엇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수 있냐면 연결 상태를
활용해 보는 것이 또 하나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관점에서 우리가 위상수학을 이제 체크를 해보자라는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이제 둘로 볼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가장 작은이라는 개념은 위상에서는 일반론적으로는 없어요. 일반론적으로는 없는데 가장 작은 개념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또 문제를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러면 가장 작은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그 문제들은 보통 국소 기저의 개념을 이용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국소 기저라는 개념은 없지만 오픈셋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다른 문제와 연결시키는 데는 중요한 역할론을 하는 것이 국소 기저의 문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문제 흐름에 중요한 역할론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위상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위상적 성질들을 어떻게 이제 파악할 것인가 이런 데다 초점을 두고 문제들을 하나씩 이제 체크를 해보자라는 것이 여기 이제 주요 목적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위상에서 편의상 세 번째 공리라고 얘기하는데요. 램다가 이제 유한 집합인데 왜 문자 램다라고 썼느냐라고 하는 건 공집합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요 대상들이 유한계의 교집합들은 열린 집합의 finite intersection 다시 뭐가 된대요? 열린 집합이 되더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타우 속의 멤버가 유한계밖에 없으면 타우 속의 멤버가 유한계밖에 없으면 우리는 무조건 그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이 존재한다가 됩니다. 자, 뭐 이 여기에서 당장의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지만 자, X가 공집합이 아니고 X타우가 위상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때 우리가 이게 I자를 쓴 겁니다. I자 흘림체로 쓴 건데 그냥 I자라고 이제 표현하면 얘는 역집합. 그래서 얘가 가장 작은 위상에 해당되고 얘가 가장 큰 위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지면 타우는 항상 이런 관계를 유지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비이산이고 또는 이것을 밀착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얘네가 이산이 돼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것을 논의하는 또 다른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여유한이 또 하나의 소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산과 비이산과 이산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건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모델화를 통해서 예를 모델로 통해서 문제를 다루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T1 공간이라는 아주 스페셜한 모델이 있기를 합니다만 여유한이 또 하나의 중요한 위상을 만드는 이제 추상적 관점에서 위상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위상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은 여유한과 이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요.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저 얘기를 이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유한적 사고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는 항상 문제를 푸는 것은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의 개념이 존재한다. 그래서 P를 원소로 갖는 가장 작은 거, Q를 원소로 갖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 R을 원소로 갖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 S를 원소로 갖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인 이 세 개가 모든 문제의 포인트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특별한 형태로 몇 가지만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X가 A의 직접점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X를 포함하는 모든 열린 집합에 대해서 X를 제외한 것과 A 사이의 공통원소가 존재를 하더라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우리는 A의 도집합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쓰진 않겠습니다. A의 도집합이란 A의 직접점들의 모임을 우리는 A의 도집합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A의 폐포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은 A의 폐포란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닫힌 집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얘는 A와 A의 도집합의 합집합이 A의 폐포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A의 내부와 A의 경계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이 테크닉을 이용을 하게 되면 X가 A의 폐포의 원소일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X를 포함하는 모든 열린 집합에 대하여 GX intersection A가 무슨 집합이 아닐 때, 공집합이 아닐 때라는 논리로 이런 형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싱글톤 셋 X가 열린 집합이라고 한다면 얘는 절대 무엇이 될 수 없다. 집접점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위상공간 X에서 위상공간 Y로 가는 것이 사상이 주어져 있을 때 X에 대해서 X가 무슨 집합이면 열린 집합이 되면 함수 F는 X에서 항상 무엇이 된다? 연속이더라라는 뜻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X가 동그라미 1에 2에서 이상 공간일 때 F가 연속이라는 말의 뜻은 F가 무엇이기만 하면, 사상이기만 하면 얘는 연속 사상이 되더라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Y가 B 이상 공간일 때 이때 F가 연속일 필요 충분 조건은 F가 무엇이기만 하면 된다? 사상이기만 하면 된다가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너무나 스페셜한 모델이에요. 너무나 스페셜한 모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2번과 3번은 잘 다루지 않습니다. 너무 자명한 모델이 돼서. 그래서 주로 동그라미 1번을 바탕으로 한 문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동그라미 4라고 할까요? 네 번째로, A가 연결 집합일 때, F가 연속 사상이면, FA도 무슨 집합이 된다? 연결 집합이 된다. 이런 뜻이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F가 연속이다. 연속이라는 말이 주어지면 공역 속에 있는 임의의 무엇에 대해서, 열린 집합에 대해서 이것의 역상이 정역에서 무슨 집합이다? 열린 집합이다. 물론 이제 이게 필수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룰 땐 공역 속의 기저를 이용을 해서, 공역의 기저 속에, 그러니까 요 표현을 열린 집합이라는 임의로 잡아도 되고, 기저의 멤버로 잡아줘도 되고, 부분 기저로 잡아줘도 돼요. 그런데 얘는 이제 연속 사상임을 확인하는 데 주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속 사상의 개수를 구하거나 할 때는 주로 동그라미 4번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전에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5번을 주제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많이 나오다가 이게 이제 2005년인가 2000몇 년을 기준으로 연결에 대한 개념이 이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에 대한 개념이 출제가 되면서부터 무엇이 부각되기 시작하냐면 동그라미 4번이 상당히 부각이 돼서 이거를 자체를 주인공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다루는 것들이 이제 많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둘 수 있고요. 뭐 이제 그 거리는 이제 뒤에 나올 때 다시 한번 거리 개념으로 문제를 이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형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예를 기저로 갖는 위상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것은 첨자가 L자예요. L자 로우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한이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한 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위상은 우리는 반대로 상한 위상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어퍼라는 뜻에서 유자를 많이 씁니다. 자. 하한 위상의 기조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것의 특징을 보시면 이것의 특징은 열린 구간은 어디에 들어가 있다. 하한 위상의 멤버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은 즉 R 위에서 보통 위상을 우리가 타우라고 놓는다면 이때 타우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요 안에 포함되어 있다. 즉 열린 구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상도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간다? 하한 위상에 들어간다. 물론 얘는 상한 위상에도 들어가요. 두 번째로 하한 위상에도 들어가고 상한 위상에도 들어가는 게 우리가 무슨 위상이다? 보통 위상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얘는 열린 집합이면 동시에 무슨 집합이 된다? 닫힌 집합이 된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상에서 임의의 두 원소 AB에 대해서 첫 번째,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게 강의 순서가 조금 틀려서 내가 강의 순서가 틀렸다는 얘기는 연결집합 얘기를 먼저 강의를 한 후에 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연결집합 강의를 아직 안 해놓고 나서 이걸 지금 써놔서 후회가 지금 된 거예요. 뭐 잘못된 거는 아닌데 하여튼 요거는 써놓고 연결집합은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지우고 하기가 좀 그래서 자, 이 말은 첫 번째로 모든 싱글톤 셋은 연결 집합이에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임의의 점 A가 있으면 A를 포함하는 연결 집합은 반드시 뭐다?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존재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집합이 있다면 우리는 라지 X 정도가 될 거다. 그러니까 라지 X가 되기 때문에
A를 포함하는 연결 집합들은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보통 이상은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도 있고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갖다가 토론을 하려다 보면 유일성이 A를 포함하는 연결 집합은 유일성이 일반적으로 보증되지 않는다 그랬죠. 내가 아까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보통 이상 공간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논의를 하냐면 가능하면 유일성에 포커스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성에 포커스를 두는 경우로 A와 B의 관계를 A와 B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나는 썼습니다만 이거를 갖다가 우리 집합론책을 보면 릴레이션의 R자를 따라서 A, R, B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표기법이. 이건 이제 시험 보실 때 당황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고요. A 릴레이션, A와 B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디파인을 해주자라는 얘기냐면 그러면 A와 B의 관계를 관계가 있다라는 말은 A와 B를 동시에 포함하는 무엇이 존재하면 극대 연결 부분 집합이 존재하는 면인데 항상 극대 연결 부분 집합은 존재를 해요. 그러면 A와 B가 동시에 포함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여하튼 A를 포함하는 뭐는 존재한다? 극대 연결 부분 집합이 존재한다. 그런데 A와 B를 동시에 포함하는 극대 연결 부분 집합이 존재하면 A와 B를 우리는 뭐다? 관계 있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자. 그러면 이때 얘는 무슨 관계가 되냐면 동치 관계라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치 관계가 나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하는데 동치 관계를 논의하려고 하는 이유는 분할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분할을 목적으로 삼는데 좁은 의미는 분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다루는 건 분할만 다뤄요. 근데 이제 분할을 어떤 의미로 이제 분할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농도가 위수가 100개다. 그럼 100개인 위상이 있다. 원소가 100개인 위상이 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원소가 100개인 위상이 몇 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따져주면 2의 100승계. 즉 이산위상이 2의 100승이죠. 그러니까 맥시멈 뭐까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2의 100승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위상을. 근데 그만큼은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를 분할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공부하는 게 위상적 동용이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문제다 그랬죠. 그것도 간단치도 않고 어떤 알고리즘이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의 위상이 주어졌을 때 얘네들을 분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동치관계를 통해서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따라서 분할하는 방법은 다 뭐가 되겠습니까?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동치관계가 나오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은 얘네들을 분할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목적이니까요. 분할이.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그럼 얘가 기준이 되는 거죠. 얘를 기준으로 집합을 무엇해보자? 분할하자가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분할을 할 때 그냥 듣고 이거 듣고 말아야 돼. 분할을 하게 되면 대수와 대수가 아닌 과목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대수는 등분할이에요. 대수는 등분할인데 기타 과목은 등분할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등분할은 준등분할이라는 말을 이제 줄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내가 이제 이 표현을 쓴 건 뭐냐면 이런 걸 물어보는 일은 없으니까 이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대수는 항상 균등분할을 기초로 해서 모든 문제를 다루다 보고
분할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과목이 대수과목이에요.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 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상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된 게 대수다 보니까 대수는 균등분할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균등분할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것만 이제 유의해라. 그래서 아까 내가 듣고만 말하라고 한 이유가 이제 그거예요. 얘네들이 아주 중요한 말은 아니고 실수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요. 그럼 분할을 하려고 하니까 이때 분할이 되면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동치류라는 개념이 나와요. 동치류라는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동치끼리를 이제 이게 클래스인데 이 클래스를 셋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이전에 셋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이전에 셋의 개념 역할을 한 게 클래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클래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건 셋처럼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제 이런 말들을 꼭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학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언어로 같이 쓰는 게 많지만 공통적 언어로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고 A라는 사람을 자기가 존경하면 그 사람이 썼던 언어를 계속 따라 쓰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도 누가 만든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동치류인데 이게 동치류는 무엇에 따라서 동치 관계에 따라서 이것을 정의하는 방법은 매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릴레이션에 따라서 동치류들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매번 이걸 하기에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매번 쓰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동치류는 뭐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동치류를 만든 겁니까? 극대 연결 부분 집합을 가지고 얘네들을 동치류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수는 극대류 뭐 이런 식으로 극연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텐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안 붙이고 얘네들을 연결 성분이라는 이름으로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X라는 집합을 동치류로 이렇게 분할한다 그랬죠? 분할했다라는 의미에서 성분이라는 개념을 썼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연결 상태가 다 뭐다? 극대 연결 집합 안에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연결 성분이란 말을 바꾸면 A를 포함한 가장 큰 뭐가 돼요? 연결 부분 집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결 A 이렇게 이제 표현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처럼 다시 이름을 뭐라고 붙인다? 극대 연결 부분 집합이라는 이름을 쓰고 나머지 내용들은 여기서 따로 안 하겠지만 동치류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대표원은 무엇을 쓰든 뭐다? 상관이 없다. 이런 논리가 이제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표현해야 될까?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재표현을 합니다. 분할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무엇들의 모임? 동치류들의 모임이 됩니다. 이런 뜻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CA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현대대수학에서는 이런 것을 잉여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군을 만든다 그러면 잉여군 이걸 가지고 환을 만든다 그러면 잉여환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런 개념들이 요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얘가 관심의 대상이에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얘가 관심의 대상이에요. 얘를 찾는데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제 얘는 X만큼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은 여기 중복된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몇 개 있는지는 그때그때 다르니까
이름도 못 붙이겠고, 그러니까 얘가 유한적인 건지 무한적인 건지 가산인지 비가산인지 알 길이 없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X만큼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찾는 게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 아까 이게 내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비연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X가 두 개로 분할이 된 거예요. G와 H라는 열린 집합들로 분할이 됐는데 단 여기에서 G와 H는 공집합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써도 되고요. G가 공집합이 아니면 H도 공집합이 아니다야. 즉 G가 공집합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공집합이 아니니까 서로 소가 되니까 X는 전체 집합이, H는 전체 집합이 아니다가 되고, 또 H가 공집합이 아니면 G도 공집합이 아니다죠.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건 중복된 표현이기 때문에 잘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을 바꾸면 H의 여집합이 뭐예요? G죠. 이 그림에 의하면. 그러면 G는 원래 뭐였습니까? 열린 집합이죠? 그러면서 H가 열린 집합이니까 얘는 뭐예요? 닫힌 집합이죠? 그리고 얘는 공집합이 아니었고, 얘가 공집합이 아니니까 이것은 무엇도 아니에요. 이때는 이 두 가지, 여기에서는 아까 얘가 중복된 표현이라고 했다면 얘는 중복된 표현 아니에요. 둘 다 써줘야 돼요. 이런 것을 비연결 공간이라고 한다. 말을 바꾸면 이거죠. G와 G의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면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는 뭐다? 비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얘네들이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여집합 관계죠. 여집합 관계니까 이 X는 B 연결 공간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부분 집합이 비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상대 위상이 무엇일 때? 비연결 공간일 때를 지칭하는 것이 됩니다. 엑스가 연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 비연결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공집합과 전체 집합을 제외한 열린 집합은 절대 얘는 무슨 집합이 아니다. 닫힌 집합이 아니다. 그렇죠? 말을 바꾸면 X, G는 어디에 안 들어간다? 타우에 안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는 연결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X에서 가장 큰 연결 집합은 뭐예요? X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A의 연결 성분은 무엇뿐이다? 전체 집합 X만 되는 것이 되겠죠. 되겠죠?
이상 공간에서는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원소를 갖는 집합은 무조건 다 뭐다? 비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산에서는 연결 성분은 무엇이다? 요거밖에 없다가 돼요. 이 거짓자 빼먹으면 안 돼. 이산이면 무엇이 된다야? 싱글톤 셋이 연결 성분인 건 맞지만 모든 원소가 연결 싱글톤 셋이 연결 성분이라고 그래서 그럼 X는 이산인가? 그러면 아, 그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통 위상에서 보통 위상 공간 R은 연결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부분 집합이 연결일 필요 충분 조건은 A가 싱글톤 셋이거나 아니면 A가 무엇일 때만 있다. 구간일 때만 있다. 닫힌 구간이 됐건 열린 구간이 됐건 반 닫혔건 유괴건 유괴가 아니건 중요하지 않다야. 구간은 전부 다 뭐가 된다? 연결이 된다. 구간이 아닌 것은 무엇일 때밖에 없다? 싱글톤 셋밖에 없다. 이게 이제 보통 위상에서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내가 로마 문자 6번까지 갔나요? 자, 내가 하한 위상 공간이라고 할 때 하한과 상한이 요구되는 이론이 아닌 이상 상한이 있어야 된다, 하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하한 위상이나 상한 위상은 이론적으로 같다야.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들은 상한과 하한을 요구하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냥 똑같은 논리구나. 단지 하한을 강조했을 뿐 또는 무엇을 강조했을 뿐 상한을 강조했을 뿐 그것만 다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따로 그래서 상한 안 하겠다 그런 뜻이야.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내가 하한 위상에서는 얘는 보통 위상을 포함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점 A, B에 대하여 A라는 집합 속에 적어도 몇 개 이상의 원소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몇 개 이상의 원소가? 두 개 이상의 원소가 존재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때 입실론을 우리가 이렇게 놓아도 이론적인 문제가 없겠죠? 그럼 B-A는 절대 몇은 아닙니까? 0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놓아보자. 그러면 얘네들은 무엇보다 크다? 0보다 크게 되면 A plus 입실론 그 다음에 A 플러스 입실론 무한대 이렇게 주어지면 요 내용은 뭐 나중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주면 얘네들의 합집합은 뭐가 돼요? 얘네들의 합집합은 실수 전체 집합이 되고 이것들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A
얘를 해주면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죠. 그리고 얘네들은 분명히 무슨 관계예요? 서로서인 거 맞죠? 그런데 얘는 A라는 원소를 포함하죠. A라는 원소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얘는 타우, A, 얘는 A에서 무슨 집합이 되는 거예요? 열린 집합이 되죠? 얘는 B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서 얘도 A에서 뭐가 돼요? 열린 집합이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둘 다 공집합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따라서 A는 뭐가 된다? B 연결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한 이상에서 두 개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는 집합은 전부 다 뭐다? B 이산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따라서 연결 성분은 무엇으로만 이루어졌다? 얘네들은 싱글톤 셋일 때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아까 내가 싱글톤 셋은 무조건 뭐가 된다? 연결 집합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A를 포함하는데 두 개 원소가 이상이면 무조건 B 연결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한 이상에서는 각점의 연결 성분은 뭐다? 여기에 주어진다죠. 그런데 얘는 분명히 무엇은 아니에요. 얘는 이산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문제로 이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A에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도집합을 물어봤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도집합은 무조건 국소기저를 이용하자라는 얘기인데 아까 국소기저는 A를 포함하는 국소기저 아니 Q, P, Q, R, S를 따져주는 건데 이때 Q, R, S라는 것이 R의 국소기저이면서 동시에 뭐가 돼요? X의 국소기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싱글톤 셋 P와 싱글톤 셋 Q는 무슨 집합이다? 열린 집합이니까 P와 Q는 직접점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직접점이 될 수 있으면 R 또는 S 또는 둘 다 또는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 답안지에 얘가 열린 집합이므로 P와 Q는 직접점이 아닙니다. 라고 쓰는 거고요. 두 번째, QRS가 R과 S의 무엇이고 국소기저이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A, difference R, QRS difference R intersection A는 공통원소로 무엇을 가져요? Q를 공통원소로 갖고 QRS difference X를 하더라도 공통원소로 Q와 R을 가지니까 얘네들은 공집합이 아니더라죠. 그래서 R과 S는 A의 무엇이 된다? 직접점이 됩니다. 따라서 A의 도집합은 R과 무엇이다? S가 됩니다. 라는 뜻으로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연속사상이라고 할 때 FP는 0이고
FQ는 2인 연속 사상이라고 할 때 이것의 값을 구하시오, 그런 얘기죠. 그럼 이 말은 즉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본 거냐면 FP와 FQ는 정의를 해줄 테니까 얘를 정의하시오, 그런 얘기죠. 아까 얘가 무엇이었죠? 비연결이었죠? 그러면 이거 답안지는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비연결인 이유를 P와 QRS가 각각이 다 공집합이 아닌 것으로서 무슨 집합이었으니까? 열린 집합이 돼서 얘가 비연결이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연결 성분을 따질 때는 항상 이 문제는 연결 성분을 따지라는 얘기인데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여기에서 이것의 부분 집합에서 QRS의 연결 성분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P의 연결 성분이 나오는데 싱글톤 셋이 이미 요렇게 분류가 됐다죠? 그럼 이렇게 주어지니까 P의 연결 성분은 P가 됩니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편의상 얘를 B라고 놓아볼게요. 그래서 B가 연결 성분인지 아닌지를 이제 체크해 보는 거예요. 얘가 연결 집합인지 아닌지, 내가 말 잘못했어. 연결 집합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B, 공집합, Q, 뭐가 됩니까? 싱글톤색 Q가 있었으니까 Q, 그 다음에 QRS, 그렇죠. QRS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둘을 제외하고 이거와 이것의 여집합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것의 여집합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니까 따라서 B는 무슨 집합이다가 돼요? 연결 집합이다가 되겠죠? 이것으로 연결 집합이 되는데 여기에 제외한 원소가 추가되는 순간 얘는 비연결의 원인은 추가만 되면 비연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가 연결집합 중에서 뭐가 된다? 가장 큰 연결집합이라는 뜻이에요. 문제를 풀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X에서 R로 가는 게 여기는 이제 리얼 라인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연속 사상이면 여기에 주어지면 얘가 몇이었죠? 아, 그림을 잘못 그렸네. 이렇게 주어지면 얘는 몇으로 갔습니까? 0으로 대응됐죠? 그리고 이것의 상, 이것의 상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얘가 무엇이 된다? 얘가 무슨 집합이 돼요? 연결 집합이죠? 그런데 얘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주어졌을 때 얘가 하한 위상에서 임의의 점 A에 대해서 A를 포함하는 연결 집합은 뭐밖에 없다는 뜻이었어요. 싱글톤 셋밖에 없으니까 이 조건에 의하면 얘네들은 뭔지는 모르겠으나 몇으로 가야 된다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은 즉 FQ, FR, FSA 값이 모두 다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됩니다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몇이었습니까? 얘가 2였으니까 RS도 몇이 된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몽땅 2로만 이렇게 갑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도 2고 얘도 2고 얘도 2니까 A와 B는 자동적으로 몇이 된다? 1이 된다가 되겠죠. 얘가 보통 위상 공간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 여기서는 하한에서, 자, 그럼 보통 위상 공간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연결 집합은 무엇밖에 없다 그랬어요. 구간이거나 싱글톤 셋이라고 했죠. 그러면 F, Q, R, S는 이거는 원소가 한 개 있거나 두 개 있거나 또는 몇 개만 있다야. 세 개 있거나 셋 중에 하나죠. 그래서 좌우지간 얘는 절대 뭐가 될 수 없어요. 얘는 뭐가 될 수 없어요. 구간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얘는 구간이 될 수 없으니까 따라서 FQ R, S는 싱글톤 셋이 되어야 되겠죠? 즉, F, Q, F, R, F, S가 모두 다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 문제도 똑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말을 바꿔볼게요. 이런 거, 이미지 F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예요. 물론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내가 말하는 거는 뭡니다라고는 건 규정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해줄 수는 없는데 여하튼 X가 유한 집합이니까 이 X의 상이 여기로 가본들 유한 집합인 거죠. 치역도. 그럼 유한 집합이면 연결 집합은 무조건 뭐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연결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의 연결은 싱글톤 셋밖에 없는 거죠. 구간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얘는 무엇에 대한 이것은 여기에 있는 것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 연속이 되면 이 문제는 주어지는 것은 이 치역은 연결 성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연결 성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상수함수는 무조건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연결 성분이 X의 연결 성분이 얘가 무슨 집합이라고 그랬습니까? 유한 집합이니까 성분도 유한 개밖에 없겠죠? 유한 개밖에 없으니까 연결 성분이 N개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치역 속에 있는 것의 개수는 이것의 밑수는 n보다 뭐가 된다? 적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이때 FCI는 무조건 무엇이 된다? 무엇이 된다? 싱글톤 셋이 되더라. 이런 뜻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1번의 문제를 이와 같이 상한 이상, 하한 이상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보통 이상 공간에서의 연결 집합이 구간이거나 또는 싱글톤 셋밖에 없다야. 그러니까 원소가 두 개, 세 개 유한 집합인 연결 부분 집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논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 얘네들의 문제는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런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할 때, 이 문제를 항상 출제위원이 이거는 연결 성분을 물어본 건데, 이제 실제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된 것을 패러디한 거냐면, 재구성한 거냐면, 첫 번째로는 유한 집합일 때의 연결 성분을 구해주는 문제를 하나를 한 거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 나온 거냐면 하한 위상에서의 연결 성분을 구하쇼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제 가지고 물어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연속 사상일 때 연결 성분을 이용한 연결 사상들은 뭐가 될까요? 그런 것들을 따로 이렇게 하나씩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는 종합적으로 물어본 거라면, 그런 것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물어봤던 그런 문제들을 여기서 이제 재구성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하는 내용 중에는요, 3, 4월, 5, 6월, 1, 2월에 했던 얘기와 중복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중복되는 얘기가 나온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한테 1, 2월에 수업했으니까 패스, 이렇게 수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이제, 또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하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복습하네, 내가 알고 있는 거 한번 점검하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또 이제 처음 듣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 2번. R을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할 때 예를 여 가산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전체 집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질문이 여 뭐였습니까? 가산이면 얘가 가산인지 비가산인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없으면 이제 뭐가 되냐면, 얘가 가산이면 얘는 이산이 돼요. 이산 공간이 되니까 얘는 모든 문제가 다 똑같은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산이 되니까 모든 싱글톤, 모든 부분 집합은 열린 집합이면서 동시에 모든 부분 집합은 닫힌 집합이 되고, 모든 싱글톤 셋은 열린 집합이 되니까 그 점, 집접점은 항상 공집합이고, 모든 점에서 연속이고, 할 거 없이 그냥 뭐가 돼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요것은 이제 너무나 자명한 형태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산만 논의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는데, 가산일 때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요구를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뒤에서 여유한이 나온다. 여유한이 나온다. 모든 게 꼭 금방금방 찾으면 안 보여요. 11번을 잠깐 봐볼게요.
11번에서 보시면 다른 건 내용 안 보고요. 내용은 뒤에 가서 보고 얘는 요거는 보시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만 놓고 보면 여기에서 보면 얘가 여집합이 유한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그러면은 이것은 요 집합이 유한인지 무한인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얘가 무한이니까 유한이니까 얘가 유한인지 무엇인지로 따져봐라. 무한인지로 체크를 해봐라. 그럼 유한이 되면 얘는 자동적으로 이산이 돼요. 무한이 되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논의를 해 나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여유한이 나름의 가치가 있어요. 요거 자체만 나름의 가치가 있어서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추상적인 데서 만드는 대표적인 모델이 기본적인 모델이 두 가지가 되는데 이산이 하나의 모델이 되고 하나는 여유한이 모델이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얘는 이산적인 거고 얘는 여유한을 가지고 위상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문제가 그렇습니다. 항상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됐다 그러면 그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집중하도록 할게요. 지금 내가 자료가 내가 지금 보낸 자료하고 뭔가 조금 다른 게 있나 싶어서 지금 이따 수업하면서 뭔가 틀린 게 있으면 고칠게요. 자, 이거는 이제 복습 개념입니다. 문제하고 직접 관련성을 멀어지더라도요. 여 가산에서는 공집합도 무슨 물론 열린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공집합을 제외하면으로 이렇게 문제를 보는 겁니다. 공집합을 제외하면 G의 여집합은 무엇이 된다? 가산 집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비가산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X라는 비가산이라는 집합이 있는데 여기가 가산이에요. 그럼 가산 유니언 가산은 가산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얘는 뭐가 된다? 비가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닌 열린 집합은 무슨 집합밖에 없다? 비가산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물론 이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수에서 0일 닫힌 구간은 비가산이죠? 근데 그것의 여집합도 여전히 뭐가 돼요? 비가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비가산의 여집합은 가산이란 근거는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의를 하시고요. 얘가 주어진다라는 뜻이죠. 얘가 가산이더라. 그러면 이 말을 바꾸면 이것의 여집합. 그러면은 이것의 여집합은 뭐죠? 전체 집합이죠? X가 아닌 닫힌 집합일 필요 충분 조건은 F가 무슨 집합이 돼? F가 무엇이 된다? 가산이라는 얘기죠? 이 말은 A의 F가 전체 집합 X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얘는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폐집합이죠? 그러면은 이 얘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뭐로 이 얘는 이제 논의를 하는 거냐면 가산이거나 얘는 또는 뭐가 돼요?
비가산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문장 안에서 가산의 가산은 무슨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닫힌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A의 FF는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죠. 그럼 비가산이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X를 제외하고는 닫힌 집합은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가산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비가산을 포함하는 닫힌 집합은 뭐밖에 없다? X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은 A의 FF가 X1 필요 충분 조건은 A가 무슨 집합일 때? B 가산일 때를 지칭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 유한일 때는 가산을 유한으로, 그렇죠? B 가산을 무한으로 내용을 바꾸면 뭐가 됩니까? 요 문장은 성립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A와 B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A는 B는 이렇게 주어져 있죠? 아, 그럼 여기서 이거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여기에서 공집합이 아닌 집합에서 열린 집합이면 G는 무슨 집합이에요? 비가산이죠. 전체 집합이 아닌 닫힌 집합이면 얘는 무슨 집합이에요? 가산이죠. 이것은 무엇이 된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얘는 전체 집합과 공집합을 제외하고는 열린 집합이면서 동시에 무엇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닫힌 집합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X타우는 뭐가 된다? 무슨 공간이 된다? 연결 공간이 되는 거죠. 얘가 연결 공간이 되니까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A를 포함하는 가장 큰 연결 집합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 성분은 전체 집합 X 하나뿐이 되는 거죠. 오케이? 내가 지금 수업하는데 전제 조건이 뭐였죠? 비가산이란 말 잊어버리면 안 돼. 또 뭐 이행내가 여가산이면 이것만 기억하는 거야. 내가 이 말을 쓴 건 생각도 안 하고.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X가 가산 집합이면 쟤는 이산이 돼버린다고 그랬죠? 그 말 놓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얘는 가산 집합이니까 무슨 집합이 돼요? 닫힌 집합이죠? 이것의 여집합은 유리수니까 얘는 무슨 집합이 되는 게 맞아요? 열린 집합이 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A는 얘는 무슨 공간이에요? A는 무슨 공간? 가산 집합이잖아요. 여 가산 위상에서 가산 집합이 만든 거니까 얘는 무슨 공간? 이상 공간이죠? 얘는 무리수 전제니까 비 가산이죠? 그래서 원소의 구성만 다르지 얘는 이산이 아닌 여 가산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슨 공간? 연결 공간이란 걸 알 수 있다죠? 그러면은 얘는 연결 공간에서 이산으로 가는 거예요. 연결 공간에서 이산으로 가는 연속 사상은 무엇밖에 없다? 상수함수밖에 없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F루트 2N과 F루트 2의 값은 항상 뭐가 돼야 된다? 같으니까 우리가 얘를 A라고 놓는다면 얘도 A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서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에서 문제로 넘어가서 보면 문제에서는
E에 뭐라고 그랬어요? N승이니까 N이 되는 거죠. A와 AN이 같은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말은 A는 0 또는 A는 1 이런 거죠. 근데 문제에서 얘는 몇이 아니다. 1은 아니다 그랬으니까 F루트 2는 0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의 값은 몇이 된다? 0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부분 집합을 뭐로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여가산은 가산이지만, 즉 얘도 여가산이고 얘도 여가산인 거예요. 둘 다. 둘다 여가산이지만 하나는 이산이 나오고 하나는 여전히 연결 공간이 나오는 완전히 다른 형태가 돼서 이거로부터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문제들을 논해 줄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3번으로 가서 보도록 하죠. 3번은 요걸 지우면 안 되니까 2번 문제는 화면으로 계속 띄워놓고 문제를 논의를 하죠. 3번 문제에서 보시면 C는 얘가 됐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집합이에요? 가산집합이죠. 그렇죠? 가산집합이 되고 그래서 C의 얘는 무슨 공간이 돼요? 이상 공간이 되는 거예요. D는 아까 우리가 B가 무리수였죠? 그러니까 주어지니까 얘는 무슨 집합? B가산이죠? 그런데 얘는 사실은 B예요. 왜냐하면 무리수에다가 0이 아닌 유리수를 곱해본들 똑같은 무리수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슨 공간? 여가산인 건 맞지만 얘는 연결 공간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어봤을 때 C의 페포를 물어봤어요. 아,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럼 문구에서 무엇을 물어봤냐면 C의 페포를 물어봤습니다. C의 페포를 물어봤는데 페포는 얘가 무슨 집합이니까 가산이고 얘는 비 가산이죠?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뭐가 돼요? C가 되고 비가산을 포함하는 닫힌 집합은 전체 집합밖에 없습니다. 그랬으니까 얘가 되는 게 맞죠? 내부. 내부라고 하는 것은 넷점들의 모임이죠? 이렇게 주어지는데 A가 여기에 들어갈 필요 충분 조건은 A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 존재를 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말한 게 얘는 공집합이 아닌 거죠. A를 포함하니까. 그럼 공집합이 아닌 열린 집합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공집합이 아닌 열린 집합은 B? 가산이 된다고 그랬고, 얘는 무슨 집합이에요? 가산 집합이 되니까 얘 모순이죠? 이 말은 따라서 넷점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D 자체가, 이것의 D 자체가 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주어지고 이것의 여집합이 뭐예요? 여집합이 유리수니까. 그렇죠? 가산이니까 얘가 무슨 집합이 된다요? 열린 집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열린 집합의 내부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경계를 물어보면 우리는 이 경계라는 것은
폐포에서 무엇을 재배시켜주면 돼요? 내부를 재배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경계는 뭡니까? 그러면 C가 되겠죠? 여기에서는 요거를 재배하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얘가 뭐라고 그랬죠? 결국은 얘가 무리수 전체 집합이었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리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얘를 물어보지는 않았죠. 문제에서는 얘를 물어보지, 얘는 이제 아까 2번에서 다루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끝내버린 건데, 언제든지 이것도 2번에서의 질문과 연계시켜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메인은 2번이었어요. 2번이 메인이었는데, 2번이 메인이 된 게 이상과 연결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다루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메인이었는데, 지나가는 길에 아 요것만 물어보기가 조금 밋밋한데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내가 이론적으로 설명했던 거 요 그림, 공집합이 아닌 열린 집합은 다 무슨 집합이다? 비가산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볼까 그랬던 문제들이 이제 여기서 제시가 된 거고, 예전에 객관식에서는 이런 것들을 테이블로 이렇게 빈칸 채우는 문제들도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좀만 쉬었다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